시그네처 타입이고요. 그 시그네처에서 35 스케일로 지판을 일반적으로 쓸 수 있게끔 연장했고 26 플랫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솔로링하거나 뭐 핑거링할 때는 최적화가 된 것 같아요. 불편한 거는 슬랩 했을 때 프론트 픽업이랑 이쪽이랑 너무 가까워서 불편하긴 한데 슬랩 사운드가 또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. 이 악기는 엘더 바디고요. 메이플 랩 3피스로 되어 있고 탑이 아주 귀한 체스트넛 굉장히 희귀한 탑이죠. 그렇게 되어 있고 악기 포데라는 뭐 많이 만져봤지만 이 악기 또한 역시 그 엘더에서 에보니 개인적으로 엘더의 에보니 지판을 되게 좋아하는데 그냥 연주를 하시거나 뭐 발라드를 하시거나 모든 걸 했을 때 그냥 무난하게 아주 잘 나오는 포데라 역시 포데라다운 그런 소리가 나오고요. 핑거링을 할 때 솔로링을 연주를 많이 하거나 멜로디를 연주할 때는 정말 좋은 악기인 것 같아요. 공용성으로도 쓸 수 있고 또 뭐 락이나 뭐 모타운 뭐 이런 데서도 상당히 무난하게 잘 쓸 수 있는 악기인 것 같아요. 역시 포데라는 포데라인 것 같습니다. 이게 2004년산이고요 판매가는 950만원으로 측정되어 있습니다. 소리가 궁금하신 분들은 와서 편하게 테스트를 해보시기 바랍니다. 예. 지금부터 사운드 샘플을 간단하게 연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Thank you.
Thank you.